더바이저라는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 더바이저.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자동차 튜닝용품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그 더바이저의 1세대 제품 스모크 더바이저 약칭 SDV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모크 더바이저를 설명하기 앞서 바이저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토크러바의 제품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흡연 및 우천 시에 신선한 공기가 일대도록 차량 환기가 가능합니다. 흡연 시 빠른 배출과 공기 순환, 우천 시에는 빗물 차단까지 해주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주차를 하셨을 때 보안을 챙기면서도 환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내부 온도의 하강까지 가능해요. 세 번째, 오토크러바의 더바이저는 3N 양면 테이프 사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GM, 현대모비스의 공급원으로서 OEM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저라는 제품의 대표적인 기능을 알아보았으니 스모크 더바이저의 특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모크 더바이저 하면 블랙 계열의 중후함과 깔끔함이 손꼽히는데요.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었던 듯한 순정 효과로 자연스러운 익스테리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블랙 유광 플라스틱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더하여 은은한 빛이 감도는 부분이 참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빛을 비춰봤을 때 푸른 빛이 도는 반투명한 컬러감이 눈에 띄죠? 아래에 또 다른 제품은 이후 다른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지켜봐주세요. 1세대 바이저로 블랙 몰딩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 초기 광택이 좋아 선호도가 높은 스모크 더바이저 어떠신가요? 하나 장만해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스모크 더바이저를 착용한 신형 코나를 보여드리며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